오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올리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영상들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영상 제목을 또다시 퇴사 후 마지막 비행 영상이라고 올리려다가 그렇게 하면 퇴사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겨? 맨날 퇴사만 하나 봐. 그만 좀 해봐봐. 인생에서 퇴사 안 하냐? 라고 하면서 지겨워할까봐 그냥 깔끔하게 비공개 영상이라고 하겠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승무원 브이로그를 보다 보면 기내아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한다. 비행기 쓰레기통을 설명했던 것 같다. 가끔 심심할 땐 기내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한다. Where? 62 folks. We need oxygen. 연기를 한다던가. 상황극을 한다던가.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 긴 비행일 때 어디서 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다. 기내 안에 승무원 전용 수면 장소가 있다. 굉장히 건조한 공간이지만 나름 아늑하다. 이렇게 긴 비행을 끝내고 숙소에 돌아가면 몸이 뻐근하다. 16시간 비행하고 와서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 뻐근합니다. 보통 승무원을 상상하면 항상 이쁜 옷을 입고 멋있는 여행을 하며 맛있는 것만 먹고 우아한 여행을 매일 할 거라고 상상하는 분들이 많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여행 자주 한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비행이 너무 힘들어서 호텔 꼭 하는 경우도 있고 장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는 한국 찜질방에서 몸을 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늘어지다 보니 갑자기 양머리가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 써봤다. 원래는 이렇게 양머리를 하고 앞에서 남친과 함께 하루에 대국밥에다가 계란을 떼며 치킨을 먹는 게 찜질방의 로망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친 대신 목베개가 있습니다. 혼자 노니까 정말 심심했나 보다. 아, 네, 여보세요. 너무 비싼 치킨이 있어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네. 혼자일 때도 많지만 간혹 친구와 함께 비행을 하게 되는 행운도 있었다. 오늘 비행 어땠어요? 이럴 땐 일하러 간다기보다 놀러 가는 기분이었다. 멋있는 리조트에 묵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휴양을 즐기다 올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아파 비행을 못 갈 때도 있었다. 어찌 보면 외국 삶에서 제일 서러운 순간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비행 없는 나는 뭘 하면서 보낼까?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안 궁금하다고? 보다 보면 약간 궁금해질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인싸형과 집순이형. 먼저 인싸형 승무원들은 아무리 힘든 비행 스케줄일지라도 데이오프를 받은 날이면 무조건 약속을 잡고 나간다. 이런 유형들은 두바이에 있는 웬만한 핫플레이스는 다 꿰뚫고 있다. 악명 높은 인스방파 비행을 끝마친 바로 직후에도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승무원들도 있고 두바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한 달 31일 중 0.5일이라고 보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형들은 정말 슈퍼 미친 체력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집순이형 승무원들은 두바이 핫플레이스 대신 모든 넷플릭스를 다 꿰뚫고 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은 이렇다. 비행을 간다. 돌아온다. 숨는다. 잔다. 계속 잔다. 가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걱정될 정도로 눈을 뜨지 않는다. 일어난다. 기지개를 핀다. 비행을 간다. 돌아온다. 숨는다. 잔다. 이렇게 1년 365일 중 361일 정도 자는 기네스 기록을 갱신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이냐고? 나는 인순이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쯤 되면 승무원들의 연애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도 계실 것이다. 안 궁금했어도 궁금한 척 좀 해주길 바란다. 편집 오지게 했는데 3분밖에 안 나왔다. 억지로라도 말해야겠다. 아니면 말을 좀 천천히 할까? 승무원들의 연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말하자면 두바이 승무원들의 연애 긴말 필요 없이 깔끔하고 심플하게 정의하겠다. 이성에게 인기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많다는 전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이성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 전설의 수녀원이 바로 두바이다. 연애 힘들죠? 네, 연애 힘들어요. 저는 제 인생 통틀어서 제일 오랜 기간 솔로였던 게 여기 와서 저는 인생 최장 솔로 기간을 찍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예요. 오니까 정말 수녀원이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두바이 라이프는 어떤지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 빡시게 공부해야 하는 안전시험이란 게 있다. 이번 연도에도 어김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시험이 사라져버렸다. 사실 너무 좋았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다. 엄청 화려해 보이는 직업도 별로일 것 같은 직업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이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한가인 것 같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가요? 라고 묻고 싶다. 나라 전체가 술을 안 판대요. 오늘 오늘은 제가 초콜릿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카페 땡큐. 고마워 미나야. 어머 나는 고마워할 게 아니고 이분이 아마 두바이의 왕일 거예요. 이분이 두바이 왕이고 아니다 저분이 두바이 왕인가?